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9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 무는 내 바른 정진을 수행하고 내 신족에 들어가며 내 대의 연력을 사용하고 네 가지 상시 이익을 넘어서 내 선정을 초월하고 네 가지 비방에서 멀어지며 내 광대한 지역에서 내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거를 닦고 사신족에 들고 그런 것은 저희도 다 나오죠. 여기도 대충은 나오지만은 사정거라서 네 가지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요. 사정건 네 가지 아주 부지런히 바른 마음으로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데 과거에 이미 생긴 악은 하여금 영원히 끊어버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나쁜 악은 또 앞으로 아직은 생기지 않는 악은 영원히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틀어 박아버려 차단해버려요. 악이란 것은 과거의 악은 영원히 끊어서 없애버리고 미래의 악은 영원히 나오지 않게 하고 과거에 또 내가 닦았던 챙겼던 선은 영원히 그건 잊어버리지 않고 그 선이 자꾸 더욱더 증가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미래의 또 착한 선은 더욱더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사정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수행에 필요한 방법들이죠. 네 가지 정근을 닦고 네 가지 신족에 들어가고 사신족도 나오죠. 사신족은 여 사 여의족이라요. 37조도에 사 여의족을 사 신족이라도 해요. 여의란 말은 뜻과 같이 되니까 뜻과 같은 것이 신통이거든. 신통을 부리면 자기 소원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도술이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면 그걸 여의라 하이라고 신족이라도 하죠. 그러니까 신족이란 것은 전부 다 이런 걸로 표현하잖아요. 신이란 것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신통도 귀신신자고 또 신기한 것도 귀신신자를 쓰고 신통하다 신기하다 또 신묘한 것도 귀신신자요. 또 변화를 부르는 신변도 역시 이 귀신신자 쓰고 발족자도 또 신족도 귀신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란 것은 조금 귀신신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신비로울 신자입니다. 신비한 거. 신비도 귀신신자 쓰죠. 신비한 거. 또 이상한 것도 신이하다. 귀신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그런 것을 신비하고 신이하고 신묘하고 신기하고 신통한 것이 다 여기서 말한 신족이라요. 신족이랑 다 같은 뜻이요. 비슷해요. 그러한 네 가지 그 신족에 들어가고 그러면 네 가지 신족이라는 것은 용염 정진 해 네 가지입니다. 욕이란 말은 자기의 욕망 희망을 말합니다. 자기의 바라는 희망이 뜻과 같이 되는 그 신족을 욕 여의족이라 하고 또 자기의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기 뜻대로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해서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허공에 날아가고 싶은데 몸이 날아갈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염심이 염여의족 생각하는 마음이 뜻과 같이 되는 그런 신족을 두 번째 염심여의족이라고 그냥 심자 없어도 되어요. 염여의족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정진이 여의족 정진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죠.
잡념이 방해를 놓아가지고 공부 잘 안 되는 것은 그건 사여의족이 아니오. 정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이 정진 여의족이고, 네 번째는 슬기로운 그 지혜, 슬기로운 것도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을 해 여의족. 그게 사신족입니다. 네 가지 신족, 사신족이나 사여의족이나 같은 말이요. 어째서 발족자를 썼을까요? 발이라야 움직이고 가고 서고 하다 발이시야 발이 역할을 하지요. 산짐승이 어디를 못 가야 하고 가지요. 어? 산짐승이 발 가지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래서 발족자를 한 거요. 또 제자도 발족자를 쓰지요. 그 저 이 높은 제자를 고족이라고 합니다. 발족자를 양족존도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할 때 발족자 쓰지요. 구족할 족자. 그래서 삼신을 묘하게 깨닫고 삼공치에 들어가고 삼류 마음을 없애느니라.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근을 닦고 사신족에 들어가고 사대 연역으로서 사의가 항상 이익되고, 사대 연역이라는 것은 216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216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에 사연자는 나오죠. 사연이 바로 자학, 생멸력, 추연, 그것이 바로 아까 삼비하고도 통하죠. 그 다음에 와서는 본리, 정근력, 소집, 기연이고, 그건 섭선백개고, 세 번째는 본해 대비 영년이고, 네 번째는 일각 통지 영년이고, 그것을 사연이라고 건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4대 연력이라고 나오죠. 217페이지 둘째 줄에. 예?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연하면 뭐 평등년, 무슨 등무관년, 무슨 그런 것, 인년, 연년, 그러다고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학, 택멸력, 추연. 본리 정근력 소집기연. 본해 테이블이 영역.
일각통기경. 그걸 이제 사연이라고 하랍니다. 사연이라 하기도 하고 4대 연역이라 하기도 하고. 4대 연역으로 4대 연역이라고 하든지 뭐 그냥 사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왔었죠? 그래서 첫째는 자학 택멸력 추연이란 말이죠. 택멸력이란 말은 뭔 말은 택멸이란 말이 불교 수로입니다. 이게 택멸이란 두 글자가 택멸이란 것은 선택해서 없앤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을 잘 배우고 진리를 탐구하고 도를 닦는 것이 좋은 법을 정법을 선택하지요. 선택해가지고 나쁜 번뇌 같은 건 없애지요? 나쁜 번뇌를 없애는 거요? 그러니까 좋은 정법은 좋은 정법과 지혜를 선택해가지고 번뇌와 악을 없애는 그런 것이 없을멸자 그 택멸을 짓는 힘으로서 취하는 그런 연이 되고 두 번째 가서는 본리 정글력으로서 본리라서는 본각의 이익입니다. 본각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익, 본각의 이익으로 이익 또는 청정한 근의 힘으로서 모아 일으켰던 연이 되고 세 번째는 근본 지혜 대비의 힘으로서 모든 중생을 교화를 하고 제도를 하는 그런 연이 되고 네 번째는 하나의 각으로 각자리는 원래가 하나 아니요? 일각이죠? 일미 청정각 그 일각의 통과 지혜 신통과 지혜의 힘으로써 모든 중생을 다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4대 연역이요. 사의에 상리하고 사의란 말은 생주자화죠? 행주자화를 사유라고도 하고 사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사유라고 보통 하지요. 그걸 줄이면 사이죠. 이 자만 붙이면 되겠네. 행주자화요? 우리의 일거일동이 네 가지 뺏기는 없지 않아요? 행이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고 주는 어떤 거요? 서 있는 거 이건 앉아 있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있죠? 누워 있고 그러한 일거일동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거동으로 모든 중생을 항상 이익되게 해요. 부처님은 일거일동이 다 법 아닌 게 없어요. 일거일동이 중생을 제도하는 모든 좋은 그런 그 표범이 되죠. 모범이 되고 표치가 되지요. 그래서 항상 네 가지 그 이유에서 항상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사선을 초출하고 사선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건 아시죠? 사방을 멀리 떠나며 네 가지 비방하는 거 사구가 결국에 사방이 됩니다. 101페이지야. 그걸 다 차리라니. 101페이지에 보면은 사방이 나와요.
결국에 사꾸라요. 101페이지의 넷째 줄에 보면은 이 결정성은 불일불이. 또 부단불상. 불입불출. 불생불멸. 여기 사방은 좀 딴 데 것보다 특수하지 않아요? 모르고 말하면 비방이거든. 진리를 모르고 괜히 것이죠. 함부로 말하면 비방입니다. 그러면은 불자가 떠나는 뜻이죠. 예? 불자가 들어서 떠난다는 뜻 아니요? 사방을 떠난다. 그 밑에 보면 사방을 떠난다고 나오죠. 101페이지에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째 줄에 이제 사방이라고 나오죠. 이제 사방하고 어느 도단이라.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기, 또 단상, 일기, 단상, 또 출입, 생멸,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이런 것으로 이 소견을 가지면은 네 가지 비방이요. 그걸 떠나는 것이 불이죠. 출입도 아니고 생멸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이제는 다르리 짭니다. 이르 반대가 이죠. 단견 상견도 아니고 단견이라서는 없다고 부정하는 거.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한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이것이 네 가지 사방이 그걸 떠났다 그 말이죠. 네 가지 사방을 떠났어요. 이게 이제 사방이죠. 사구가 비슷하죠. 네? 결국에 사구입니다. 사구도 유무사구도 있죠.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유무사구 뭐 일리사구 많이 나오죠. 유무사구도 있고 일리사구도 있고 여기는 이것을 네 가지로 보면은 일리사구 네 가지 비방하는 것, 진리를 모르고 공연시 함부로 짓거리는 것, 함부로 죽기는 것은 큰 비방이라요. 네 가지 비방을 멀리 떠나면 사홍기 가운데 사지를 유출하느냐. 네 가지 큰 사홍기 가운데 사홍기는 133페이지. 133페이지에 보면은 사홍기가 나옵니다. 134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은 전남자 첫째 줄 붙어서 무각을 각지하며 채식이 곧 들어가나니 무슨 가다냐? 금강지 해탈도에서 끊음이라 끊고 남에 무주주에 들어가서 출입도 없으며 마음의 자리도 있는 바 없으며 결정성기라 그 땅 청정하기가 청정한 누리와 같고 성이 항상 평등한 것이 저 대지와 같고 또 묘관차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빛, 해일의 빛과 같고 이익을 성취해서 본각을 얻는 것이 대법우와 같음이라 이 지혜 들어가는 자는
불지에 들어감이라고 말함이니 이 지에 들어가는 자는 지지에 들어가는 자는 재식이 불생하다. 그게 이제 그건 지지인데 262페이지에 보세요. 아니 134페이지 134페이지인가 134페이지 또 262페이지 그게 이제 134페이지에 그것이 이제 사지입니다. 그걸 지금 원효대사 해석은 136페이지까지 나가죠. 137페이지까지도 나가고 거기에 보면은 사지보리로 묘관찰지하고 평등성지 청소작지 뭐 대원경지다 배대를 해서 말했죠? 예?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을 134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속까지 참고를 하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으세요. 134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그게 나옵니다. 그건 문제가 많으니까 줄이죠. 내나 사지보리라요. 사지보리를 사홍기라고도 하고 또는 사지라고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사홍기 가운데 네 가지 지혜로 지혜를 유출한다. 거기까지 해서 사자 법문이 끝났습니다. 오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생에서